아, 누굴 내보내야 되냐? 박지현 언제 나옵니까? 박지현 좋습니다. 자, 엔돌핀 속기하는 남자. 오이! 인간 엔돌핀 팔딱팔딱 뛰는 남자 박지현. 자, 박지현 여기서 투입합니다. 야, 나 개인적으로 지현이가 왜 이렇게 졌으면 좋겠지? 저희 팀 갑니다. 이분은 극이 극강의 하이텐션 신선한 그 남자 인간 비타민 신인성. 립스틱 바르는 남자 신인성. 립스틱 너무 쉽게 바르셨네. 너무 쉽더라고요. 화이팅! 뮤지컬 트로트 모두 섭렵한 남자 신인성. 미스터 트롯 시즌 1과 미스터 트롯 시즌 2 퍼포먼스 강자들이 만났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인사이드 춤 잘 추잖아. 근데 결이 달라. 우리 저 박지현 씨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한 모니터. 박지현이 너무 동생이고 친하긴 한데 제가 뭐 에어로빅으로 사실 좀 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열심히 난리 나섰죠. 모조리 싹다 모조리 싹다 그 쫄쫄이를 입느라고 네. 스스로 왁싱을 한 영상도 보냈고. 오씨, 네트워크. 그렇게까지 했어요? 대형 진짜 별거 다 하는 형이야. 한다면 다 해줘요. 지현이 퍼포먼스에는 그 정도의 애절함이 많이 없었어요. 애절함이 없었다. 네. 아, 배부른 퍼포먼스다. 좀 잘생긴 퍼포먼스였죠. 잘생긴 퍼포먼스였다. 네. 절실하지 않았다. 네. 아니, 제가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거지. 에어로빅도 저는 알려만 주시면 다 합니다. 아, 배워보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신인선 씨가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은 박지현 씨 금방 따라합니다. 오케이. 진짜로? 보여줘, 보여줘. 자, 음악 주세요. 자, 이어서 갑니다. 우리 박지현 봐요. 박지현 살짝 봤거든요, 지금. 지현이 한다고? 바로 한다고? 가보자, 박지현! 자, 박지현 갑니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나보다 잘할 것 같아. 볼륨 업, 볼륨 업! 이렇게 잘해. 잘하네. 진짜 잘한다. 잘해. 자, 선곡 확인합니다. 먼저 박지현. 제가 팀원들한테 이대로 가다가는 돌팔매를 당할 것 같아서. 네네. 네. 저는 오은주 선배님의 돌팔매를 준비했습니다. 돌팔매. 네. 아유, 좋았어. 저는 제 이름에 걸맞게 그렇지. 신선하고 신나는 그렇지. 박상철 선배님의 꽃바람 신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바람입니다. 꽃바람. 저희 꽃바람. 야, 신바람의 꽃바람. 대결해서 네. 이긴 쪽이 조금 더 신선한 걸로 합시다. 오케이. 알았죠? 네. 신선함의 대결입니다. 좋습니다. 자, 신인선 씨부터 시작합니다. 신인선, 화이팅! 네. 신바람, 꽃바람.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꽃바람. 내 마음 흔들어 놓은 꽃바람.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대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눈이 머나요. 단한 사람 당신이기에 사랑의 눈을 떠
가면 가는 대로 오는 대로 그까짓껏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지 내 맘 나도 몰라요.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내 마음 흔들어 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대 사랑하니까. 꽃바람 왔어, 꽃바람 왔어. 꽃바람 왔어, 이달 달라고 그랬어. 꽃바람. 오케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눈이 머나요. 사랑 당신이기에 사랑의 눈을 떴어요. 가면 가는 대로 오는 대로 그까짓껏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지 내 맘 나도 몰라요.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내 맘 흔들어 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대 사랑하니까. 그대는 나에게 꽃바람, 내 마음 흔들어 놓은 꽃바람.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나 그대 사랑하니까. 나 그대 사랑하니까. 나 그대 정말 사랑하니까. 신인선 점수 확인합니다. 꽃바람. 자, 신인선의 점수 9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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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90이죠. 절로 다 넘어갔어, 절로 다 넘어갔어. 94점은 나왔어야 되는데. 92점 갖고. 자, 이제 박지현 나갑니다. 박지현 나갑니다. 박지현 씨가 93점만 아직, 나오면 아직 100점이 없죠, 평생. 예. 예. 돌팔매 음악 주세요. Let's go.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당신이 내 인생에 무엇이길래, 당신이 내 앞길에 무엇이길래. 단 한 번 돌팔매로, 단 한 번 돌팔매로 가슴을 울리는 사람. 누구야 누가 또 할 일 없이 돌을 던지느냐. 제대야 제대. 모르고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상처가 깊어. 당신은 내 인생의 방관자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제3자면서. 무심한 돌팔매로, 무심한 돌팔매로 상처를 주나. 상처를 주나. 누구야 하소연할 곳 없이 울리는 사람.
점수 확인합니다. 자, 신민선 92. 박지현은 몇 점입니까? 박지현! 박지현은 몇 점입니까? 박지현! 박지현 95! 박지현 95! 박지현 95!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박지현 95! 박지현 95! 이겼다, 이겼다. 95대 92. 뭐야? 야, 3점 차로 박지현이 이겼습니다. 야, 예.